안녕하세요. 시시미TV의 혜심입니다. 자, 오늘은 스텝 2탄 전후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고고고! 전후 스텝은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많이 할 수가 없는 스텝이죠. 게임할 때는 좌우도 많지만 전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짧은 볼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리고 공이 상대가 떨어져서 발리를 하거나 로빙을 띄울 때 내가 뒤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뛰는 스텝을 하지 않으면 못 치는 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습을 할 때는 보통은 제자리에서 서로 붙어서 따닥따닥 치고, 또 좌우 스텝 연습은 충분히 하고들 계신데 전후 스텝 연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후 스텝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전후가 안 됐을 때는 게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조금 중진에서 치시는 분들과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뒤로 나가는 스텝을 뛰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좌우가 들어가기 전에 2탄으로 전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전후 스텝을 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거는, 자, 항상 이렇게 공을 친 후에, 자, 공이 기네 하고 뒤로 나가는 거잖아요. 뒤로 나갈 때, 자, 항상 다리를 찍을 때인데요. 자, 공을 치고 다리를 찍을 때 항상 체중을 라켓들은 반대쪽에 조금 더 주면서, 항상 라켓들은 반대쪽, 라켓을 들은 반대쪽 발에 힘이 항상 5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끔, 또 다리도 평행보다는 약간 반대쪽 발이 조금이라도 앞에 딱 나갈 수 있게, 앞으로 살짝 나간 상태로 찍어놓는 연습을 먼저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도 마지막에는 더 많이 반대쪽으로 쏠리게 해주고, 그리고 발끝도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들어준다, 더 앞쪽에다 콕 찍어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앞에서 칠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마무리 딱 임팩트 후에 마무리 동작은 항상 이쪽에 많이 찍어놓게끔 해주셔야, 튕겨서 나오면서 뒤로 나가기도 하고 튕기면서 앞으로 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체중 이동하시는 거 첫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자, 붙어서 쳤어요. 붙어서 딱 쳤어. 자, 그리고 뒤로 나갈 때는 라켓들은 반대발, 자, 체중을 탁 줬어요. 그럼 이쪽에 라켓들은 쪽에 발에 힘을 준 상태로 라켓들은 반대발을 밀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런닝 하듯이 뒷걸음질 치면서 런닝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따닥 치고는 라켓들은 반대발을 힘을 탁 주면서 먼저 따닥 하면서 다시 튕겨 나가서, 나갈 때에도 딱 나간 상태에도 이 다리 거리가 세로로 서 있거나 이렇게 다리가 붙거나 하지 않게끔 이 상태를 나가서도 유지할 수 있게끔 따닥 이렇게. 근데 떨어졌을 때는, 자, 붙어있을 때보다 다리 스탠스가 좀 더 넓어 되겠죠? 천천히 오는 볼을 내가 힘을 줘서 쳐야 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중심을 넣고 나갈 때 라켓 들은 반대발을 먼저 밀고 나간다. 나가서도 바로 두 발 만에 어느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공격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자, 뒤에서 볼을 치고 앞으로 전으로 들어갈 때도 약간 큰 스윙이 되겠죠. 따닥 하고 쳤어요. 들어갈 때는 라켓 들은 반대발에 힘을 주고, 자, 라켓 들은 발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워크 할 때 몸 쪽으로 올 때 이렇게 뛰고 바깥쪽으로 할 때 이렇게 뛰는 것처럼 뒤로 나갈 때는 이렇게 뛰어나가고, 치고 붙을 때는 라켓 들은 발 먼저 밀고 들어가서 바로 또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네, 들어가고 나갈 때 스텝이 다르다는 거 요거 신경 써서 탁 밀고 나가고 탁 밀고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발이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네, 포핸드로 공을 이렇게 치다 보면 돌아가는 힘이 생기죠. 돌려치게 되죠. 팔이 큰 원심력을 그리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자꾸 정면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거나 이쪽 어깨가 쭉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라켓 들은 발도 자꾸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지고, 그거를 최대한 이쪽에서 막아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탁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발끝이 버텨서 덜 넘어가게끔 붙어서도 딱, 예, 자꾸 이렇게 정면에서 그 이상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지는 동작 나오지 않게끔, 자, 버틸려고 노력하고 붙어서도 버틸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상태를 자꾸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요, 자, 그 다음 팁은, 자, 다리를 항상 라켓 들은 반대발에 힘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때 내가 원하는 코스로 이 발끝이 방향을 가르친다 생각하고 찍어주시면은 동작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치겠다. 그럼 발끝을 보내고 싶은 코스로 딱딱 이제 약간 그쪽 방향을 봐주게 한다거나, 저쪽으로 치겠다 그럼 몸을 틀어서 딱딱 해서 약간 막듯이 저쪽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많이 안 돌아가게 막듯이 딱딱 발끝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동작을 유연하게 쳐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떨어졌을 때는 하나 둘 딱딱 하죠. 난 지금 대각선을 치겠다 그러면 발끝도 대각선으로 봐주는 느낌으로 발끝이 찾아가주는 느낌.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동작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고 찍고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백스윙 할 때, 자, 약간의 그 자세가 잘 나오는 팁을 드리자면,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반대쪽 발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 네,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서, 네, 그러면 몸이 돌릴 때, 자, 중심이 무릎이 이렇게 쫙쫙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네, 잘 가질 수가 있거든요. 두 발이 붙은, 발바닥까지 붙은 상태로는 몸이 잘 안 돌아가죠. 그죠?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서 돌리면 무릎이 안으로 적당히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몸이 살짝 꼬면서 백스윙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 발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본다. 자, 붙었을 때도 들어본다. 나갔을 때도 들어본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스텝은 게임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는 볼, 내가 강하게 결정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사람이 밀려서 떨어져서 발리를 쳤을 때 나 혼자 붙어서 치긴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뒤로 나오는 스텝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강하게 쳐서 결정구를 내고 싶을 때도 살짝 뒤로 나왔다가 때려야 되고, 로빙이 와도 내가 어느 정도는 상대가 떨어진 거리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거리만큼 내가 뒤로 나오는 스텝을 무조건 띄워주고 쳐줘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스텝으로, 연습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자리에서 막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몸에 익을 수만 있게 리듬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전후 스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전후 스텝 연습을 개인적으로 수행 연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탁, 따닥, 탁, 따닥, 탁, 따닥, 탁, 따닥, 탁, 따닥, 탁. 옆에서 보면은 밀고 나와서, 밀고 나와서, 밀고 나와서, 밀고 나와서, 땅,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스텝편 2탄은 전후로 준비했고요. 전후는 정말 중요하니까 연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몸으로 그
이미지만 잡는 수행연습으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내일 따로 연습을 하셔서 다음 편 들어갈 때도 쭉쭉 따라오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3탄 좌우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